궁금한 거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존 메이올과 에릭 클랩튼이 함께 연주한 블루스 브레이커스는 1962년 마샬의 블루스 브레이커 앰프의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 2x12 콤보 리이슈에는 JTM 45와 유사한 GZ34 밸브 정류기로 생성된 전설적인 딥 블루스톤이 있습니다. 네. 리이슈된 1962 블루스 브레이커는 두 개의 셀레스천 그린백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특유의 따뜻하고 단단한 빈티지 사운드는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아직까지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마샬을 대표하는 또 다른 명 앰프 1962 블루스 브레이커 30W 콤보 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고요. 저 이거 그 해외 영상 그 뭐 콘서트 비디오에서는 봤지 네. 실물은 처음 봤습니다. 형님은 보신 적 있나요? 아, 본 적 없어요. 네. 저도 이거 사진 뭐 그리고 뭐 제 공연 영상에서 뭐 수많은 밴드들 뒤에 있는 것만 봤지 실물 처음 보고 사실 소리도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 은총 씨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총 씨보다 좀 더 앰프의 이 앰프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다니는 공연장 홍대 인디밴드들 같은 경우는 합주실 그리고 이제 홍대에 이제 위치해 있는 밴뉴들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앰프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 JCM800이랑 900을 보유한 공연장들도 있긴 있었지만 다 사라졌죠. 그렇죠.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대부분 이제 뭐 JVM이라든지 아니면 JCM 2000 현대적인 마샬 램프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팬더 앰프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오렌지 앰프. 오렌지 그 2007년도 8년도 그때부터 오렌지에서 되게 그 공연장마다 많이 뿌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홍보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홍대 앞에 그 놀이터 앞에 스팟이라는 공연장에서도 네. 오렌지 앰프가 있었었고 뭐 군데군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샬 앰프 중에서 근데 뭐 아까 현 PD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형님께서 뭐 경험이 없어서 앰프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다 했지만 저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 크고 작은 공연업체에서 결국 보유하고 있는 그쵸. 앰프들이 다 그 나물의 그 밥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익숙한 거를 많이 보유해 렌탈 가서 네. 사고가 없지 특이한 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JCM800만 하더라도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렌탈 업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학 축제 같은 데서 공연을 한다. 동아리가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디밴드가 갔을 때 JCM800 같은 게 있으면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은총 씨 같은 경우는 볼륨 컨트롤이 워낙 되고 연주하면서 뉘앙스를 가지고도 연주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클린 사운드를 충분히 뽑아내지만 일반적인 이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 쳤을 때 그냥 세게 쳐도 클린 사운드가 나오는 앰프들을 보통 많이 선호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빈티지 앰프들, 빈티지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앰프들을 흔하게 마주칠 일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특히나 이 블루스 브레이커는 이렇게 리이슈가 되기 전에 오리지널 앰프를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렇게 쓰라고 렌탈 업체에서 이렇게 대여해주고 그러진 않죠. 일반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이 오리지널은 지금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리이슈가 된 이 블루스 브레이커의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저랑 은총 씨도 이 마샬에서 느껴지는 그 후끈함은 가지고 있지만 이 마샬이란 브랜드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춘 앰프 브랜드구나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상품 설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브 쪽에 보면은 옆에 이제 파워 온오프랑 네. 스탠바이 있는데 보면 옆에 JTM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 JTM의 어떤 그 따뜻한 그 사운드 그리고 이제 그 막 제가 오늘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에릭 클랩튼 형이 이러니까 귀가 갔지. 이 앰프를 맞아요. 두고 맨날 그렇게 블루스 브레이커를 다 올려서 치시니까 귀가 나갈 수밖에 없죠. 뭐 거의 뭐 지금도 이제 뭐 귀는 한번 이제 청력이 맞아요. 좀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좋은 앰프니까 에릭 형도 그렇게 올렸겠죠. 그쵸. 여튼 뭐 저희가 아까 잠깐 쳐봤는데 아 이게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그냥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저도 이제 레스폴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말 미치겠다. 마샬 앰프에 물려서 쓸 때 현대적인 마샬 앰프들에는 이제 제가 리어 픽업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솔로 할 때는 프론트를 사용을 하지만 근데 이 빈티지 앰프들 특징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스튜디오 빈티지도 그랬고 프론트 픽업과 만났을 때 그 따뜻하고 풍성한 저음 그죠?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기 이제 트레몰로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저희가 이런 비브라토나 트레몰로 위상 계열 이펙터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따뜻한 이펙터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런 사운드와는 또 다른 훨씬 따뜻하고 훨씬 풍성한 느낌의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나 네, 연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상단에 2번과 하단에 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번을 연결해 볼게요. 이 저음이 저희 지금 이 스튜디오를 흔들고 있습니다. 감싸다 못해 이 지금 진동이 일어났는데 네. 지금 건우 PD가 놀랐어요. 저음이 너무 놀라서 마이크 이게 피크가 떴는 순간이 확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아 피크가 치네요.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는 볼륨을 좀 내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아슬아슬하네요. 네, 아슬아슬하네요. 와 이게 이 출력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요 정도로 됐습니다. 한번 가보죠.
왜 이 전 세계의 블루스 연주자들이 가장 사랑한 앰프라고 평가받는지 리슈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감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사운드가 굉장히 정말 따뜻하고 이 팬더 트윈 리버브 앰프랑 물론 당연히 다르겠지만은 느껴지는 매력이 완전히 다르니까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블루스 브레이커 사실 오늘 약간 아 그래도 깁슨에도 잘 어울리는 저거고 뭐 했는데 치는 내내 약간 그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 블랙키가 있었어야 됐나? 약간 블랙 여기 블랙키의 그 미들 부스터가 켜지면 켜졌을 때 어떤 맞아요. 소리가 날까라는 상상을 되게 했는데 아 그렇네요. 이게 뭐 물론 뭐 블랙키를 에릭 클립턴이 사용한 시점 아니면 혹은 그 당시 때 에릭 클립턴이 했던 음악들을 저희가 뭐 세세하게 뭐 지금 뭐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 왜냐하면 그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무슨 앨범에 뭘로 무슨 앰프로 녹음했다 무슨 기타 녹음했다 이런 것까지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물론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저희가 그 정도까지 조사는 하지 못했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블루스 브레이커가 가진 이 상징 마샬에서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은 이거는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이거는 뭐 이게 지금 어쨌든 2023년부터 지금 마샬에서 지금 국내에서 지금 직구가 아니고 정식 수입으로 구할 수 없던 지금 라인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제 생각에는 공연장 그리고 정말 수많은 공연장이겠죠. 수많은 공연장 및 스튜디오에서 이 마샬을 옵션으로 둘 수 있는 앰프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공연장에 갔을 때 혹은 이제 앨범을 들을 때나 녹음을 할 수 있는 환경 갔을 때 굉장히 이제 풍성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지금 이 앰프를 들으면서 어떤 그 에릭 클립턴의 광팬과 뭐 존 메이어의 광팬이라든가 뭐 여러 블루스 연주자들 광팬이 이 앰프를 왜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 나오고 나서 더 아마 저희 거를 참고하고 해외 커뮤니티를 더 찾아보게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의미가 없죠. 해외 걸 아무리 봐도 한국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직구를 한다고 이 엄청난 무게랑 배송비 및 여러 가지 관세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게 올 거라는 뭐 보장도 없고. 보장도 없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와 기다리셨던 여러 우리 뭐 형님 세대 분들 뭐 지금 잠시 가정을 둥실하면서 자신의 뜨거운 심장을 잠시 눌러놨던 우리 아버지 형아들 그리고 그 외에 정말로 지금 아티스트로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아니 혹은 이 음악들을 좋아하는 여러 음악 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해외 포럼을 더 많이 찾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거를 참고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네네.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마샬의 앰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즐겁겠지만 리뷰하는 저희들 입장도 굉장히 맞습니다. 즐겁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엔 정말 압도적인 사운드 앰프 헤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보시면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